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태주 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경 국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발군의 신철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발파출소 김정욱 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미파출소 이석환 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발농협 조영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단협의회 김태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상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마을협의회 구교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체육회 노현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의협의회 신효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무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황성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양군인의 백광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 협의회장 김이종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도발읍에서 하는 시정보고의 정당회가 시작의 운명동 전체를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도 사실 제 마음이 남다른 마음인데 또 전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시점이라든지, 예, 더더욱더 마음이, 예,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예, 우리 행사 시작하기 전에 식전 공연 보셨는데, 그, 곡목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한국은 머나먼 고향이고요. 한국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제가 그 두 곡 보면서, 한국은 남자가 선곡을 했고 한국은 여자가 선곡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 나온 것은 딱 아실 텐데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특히 여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수가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예, 임영웅 가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으로 아주 요즘에 히트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여성분들이 선곡을 해주셨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또 머나먼 고향은 예, 남자분들이 성공을 했다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구발을 영상 보는데 유난히 또 자주 나오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 뭐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인물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등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31개 시군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건 이제 농민 쪽에, 축산 쪽에 바다, 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가 유일하게 농민기본소득도 31개 시군이 농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태준 시장님이 그래도 첫 번째로 하겠다고 해주셔서 이천시가 한 60억 들고요. 농민에서 한 60억 지원해 주는데 120억 정도가 되는데 이천시가 올해 6군데 중에 첫 번째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분무기, 전동 분무기도 다녀보면 지원해주는데 2,000씩밖에 없더라고요. 엄태준 시장님하고 우리 조인희 시장님 계신데 고맙다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초선의 시의장도 할 수 있었고요. 또 경기도에 가서 초선의 위원장이 거의 못하는데 두 발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많이 거치셨는데 위원장님은 이제 못하시고 다 초선만 했기 때문에 못하셨는데 저는 잘 도와주셔서 초선에 경기도에서 저도 1조를 넘겨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경기도가 한 50조가 넘습니다 지금. 근데 교육청하고 해서 이천시에 많은 예산 엄태준 시장님 시의원님들과 함께 이천시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두 발에 더 많은 예산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 의원으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말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예전에 공약 거신 것 중에서 구급차 그 대비 하신 것 같았는데, 예, 지금 부발 지역대도 구급차 들어와 있고요. 지금 내리 다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제일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도 지역대, 또 처음에 우리 부발 지역대가 너무 여기 이제 빈사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토지에 대한 또 그런 돈을 또 지원해 주셔서 지금 또 지역대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부발 역사라는 게 또 저희 지역에 있잖아요. 하서 종말천장 같은 경우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저희 부발이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또 저희들도 협조가 있지만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내려주시더라고요. 김용도 의원님께서. 근데 이게 3일차가 잘 돌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씩 도와줌을 주시면 더 빨리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이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꼭 협조,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광호 주택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청정사 예. 도시개발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춘석 소통홍보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까지 이제 소개 올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3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 시켜주면, 정말 잘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시장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사실은, 예, 반성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예, 생각해 볼 때 반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예, 그 약속들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예,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우리 이천시 공직사회에 대해서 예, 믿어주시고 예, 응원해주시고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 더욱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것처럼 대외적인 평가가 물론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평가들이 특히 중앙정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경우에 그 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지난 3년 반을 예, 이렇게 보내면서 느끼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대외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 행정은 어떻게 가게 되냐 하면, 예, 대외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예, 화려하고, 예, 거창한 그러한 그 행정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행정, 예, 거창한 행정. 그래야 또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렇거든요. 예, 물론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민 여러분들은 그 전국적으로 2000만 해도 그렇게 대외평가가 되지 않고 아주 멋진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이 많은 건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대외적인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클까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큽니까? 그 원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3년 반 전에 순수하게 시민으로서 점심시간대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녁시간대에 지인들하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우리 공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 같지 않다. 너무 많이 남기다는 것 같다. 우리를 위한 거가 행정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공직사회가 아닌가?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행정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거든요. 행정 영역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해마다 우리 예산을 재정을 확보해서 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어떻게든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지만 그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는 행정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다르고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행정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원치 않았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연초에 터졌습니다. 우리 2000으로 보면 이미 그 전에 2019년도 9월 달에 북한을 통해서 이 남한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을 깨고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예, 38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천 지역은 대한민국에서도 축산업이 굉장히 많은, 축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9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복숭아 축제를 이제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하고 그 이후로 이제 대지열병이 담담해지고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예, 그때까지 미뤄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몇 개월 있다가 결국은 예, 2020년 지난해가 되겠죠. 1월달에 코로나19가 터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역병으로 팬데믹 현상까지 와서 사실 뭐 더 강화된 방역체계를 하고 그러면서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제가 처음 시장을 하는 입장에서 1년 2개월 정도를 예, 시민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집무실에 앉아서 연구만 하고 그렇게 책상 행정만 해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민 끝에 뉴스에서는 코로나19가 10달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 뉴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이 관내에 있는 우리 마을들을 좀 다 찾아다니자. 그것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우리 시민들은 시민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생활의 본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불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불편들 중에서 이천 시가
세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적인 그 불편들이 있을 겁니다. 공적인 숙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장님하고 분회장이, 노인회장이, 새마을 주도자님 네 분을 모셔서 그 좀 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는 이천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천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면 그 어느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해야 될지 업무 분장을 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이장님께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전체 마을을 다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더 길게 장기화되면서 얼마 전에 421개 마을을 다 다니고 민원을 다 파악하고 계획까지 다 세우게 됐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대외적인 평가가 중요해서 우리 이천시가 하는 행정이 거창한 행정을 하고 화려한 행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지금 당장에 시민들의 그 불편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효율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421개 마을을 찾아다니고 이장님들을 뵙고 나서 이제 들어서 그것이 정말 맞구나. 이것만 잘 실천하면 시민들께서 예전처럼 공무원이든 불신 행정이든 불신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 부분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천시가 물론 대외적인 평가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시민들의 그 가려운 것을 먼저 해결해주는 행정이 더욱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부바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부바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복마을 관리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을을 다녀보니까 시골 마을은 더더욱 그렇고요. 도시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독거 어르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니어도 혼자 사는 그 가정들,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는 또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처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1인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불편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그분들이 겪는 그 불편들을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문해교실을 끝나고 나서 그분이 어르신이 쓴 시를 한번 봤는데 제목은 용기 내서 가보자 했어요. 한글을 모르니까 혼자서는 식당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르신은 그 어머님은 평생 혼자서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러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불편이 있냐면요. 거기에 장애를 받거나 진짜 이제 그 근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의 경우에는 저게 못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못질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다 찾아서 그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읍면 동별로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르더라도 발견하는데 공무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읍면 동별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그 해당 읍면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도록 하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복지사각지대를 읍면동별로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사실 신속하게 탄력적인 행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올해 창전동하고 모가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주민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14개 읍면동 전체를 좀 해야 되겠다. 어디 창전동하고 모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14개 읍면동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도발읍에서도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되고 운영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이것만 해야 돼 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주시면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불편들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법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도록 그렇게 법 제정이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전면적으로 나가는데도 적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그 재정 취지가 법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는 그러한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는데 이게 못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우리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부발읍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좀 하자. 요 사업을 하자.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1번을 A 사업을 1번으로 하고 B 사업을 2번으로 하고 C 사업을 3번으로 하는 순위를 거기 결정해주면 2000시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거기에 구성력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쓰여진 주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의 범위가 늘어난다면 주민자치회가 더 내실 있게 확장되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줄어듭니다. 왜? 전체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예산의 범위가 커갈수록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지자체는 지원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아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4개 읍면동을 전면적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데 그냥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미 그 동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아니면 부발읍에서 먼저 그 마음을 내고 이끌어가가지고 주민 자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작을 주도권이 시민사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고 지금 동력이 확보돼서 내년에부터 시작을 하면 아주 멋지게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부발은 완료된 사업들 그리고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예,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방역수칙은 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자동차 극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 극장에서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무대에서 진행을 하고 사람들은 차 안에 있으면 예, 얼마든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자동차 극장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지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지금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지역의 요청, 단체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영화 상영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예,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죽당천의 제방도로 확보장 사업은 예,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되고 나서 예, 거기에 통행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는 이제 예, 산책로가 제대로 조성이 돼서 도발 주민들께서 이제 멀리까지 가지 않고 예, 산책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도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발 수정교차로 연계 도로 부분은 뭐 예,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 그리고 부필에서 응안간 그 도로 확보장 부분도 예, 이것도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주요 지역 발전 사업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요. 이 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여기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천 사람들은 지역 간에 비교를 할 때 여주하고 비교하지 않죠. 예, 용인하고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천시가 용인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훨씬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도대체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은 뭐 한 거냐, 행정 뭐 했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숙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1982년도 이전과 이후가 그렇습니다. 1982년도 이전에는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천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천시가 할 수 없는 거는 용인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982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과하는 그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이 수도권을 세 개의 지역군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처럼 인구가 너무 많아서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그 과밀 억제권 도시. 그리고 그 과밀 억제권역에서 인구가 넘치면 그것을 받아내고 공장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 용인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보전권역인데 그거는 2,500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2,500만, 2,600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생명수, 팔당 상수원을 지켜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제한했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원치 않았고 우리 조병도 선생님도 원치 않았지만 우리 2009년도에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000시가. 다른 자연보전권역보다도 훨씬 더 늦게 받은 겁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왜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오염 총량을 안 받으면 중립 신도시 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보전권역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공장도 못 짓고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각종 다른 데는 없는 그 규제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통을 따지면 용인이나 다른 데보다 이천이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아 이천이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결국 그것이 82년부터 지금 내년이면 2022년인데요. 40년 동안 그 규제를 받은 지역과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지금 인구로서 지역의 규모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20년 단위로 맨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20년 단위로 대한민국 수도권 정비 계획을 발행합니다. 지난해 2020년도 12월 말경에 대한민국 정부가 네 번째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확정 고시합니다. 그 전까지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까지는 어땠냐면 이천이라는 지역이 여주, 양평, 가평, 광주와 함께 여기는 물을 지켜야 되니까 생태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해서 생태 관광별트 내지는 환경별트 이쪽 지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관리해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4차 수도권 정비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죠. 정부에서 2010은 자 보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입니다.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것이 이천시인데 거기를 환경이 중요하고 생태가 중요하고 그것만 강조해서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천시를 자연포장권역 그 다른 도시에서 빼가지고 이천시만 용인, 평택, 화성, 수원, 성남 이 도시들하고 같이 반도체 도시군에 묶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반도체 벨트의 이천시가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들이 반도체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스마트 반도체 도시에 속하는 벨트에 속하는 도시들이 만나서 시장들이 만나서 우리 도시 연합을 만들죠.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그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죠. 지금 만드는 그 과정 중입니다. 거기에 가장 이행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반도체 도시 연합 도시들이죠. 정부에 공동 대응하고 네, 국회에도 공동 건의하고 그리고 이 도시연합이 합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공동조례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는 여러 도시에 나누어져 따로따로 존재하는 반도체 도시겠지만 아 저기 회사겠지만 기업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도와서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자 그래서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자 라고까지 합의가 되고 계속 조류를 하고 돌아가면서 예, 한 달도 채 안 됐네요. 우리 이천으로 그 시장님들 모셔서 예, 기업인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앞으로의 그 얘기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 반도체 벨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예,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예, 부발 하이패스 IC 예, 스마트 IC인데요. 이거는 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 하이패스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는 시간보다 거기서 고속도로 가는 시간보다 다 와서 거기서부터 빠져나가서 회사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 시간이 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있는 그 이천 IC 말고 예, 그냥 통과하는 거 있죠. 예, 그 스마트 IC를 하이패스 IC를 이천시 예산과 하이닉스 예산을 합쳐서 예, 이거를 만들고 있는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목동에서 가자리까지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교통량이 특정한 하루 중에 시점에는 예, 이 아메리 시나리 이쪽으로 해서 교통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하나는 이미 그 우리가 개통이 됐죠. 그 주공아파트 거기에서 마음까지 오는, 그리고 마음에서 하천리까지 가는, 예, 그 도로까지 되어지면 또 분산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그 축 하나가 이제 예전에 삼공국도 저쪽편으로, 서쪽편으로 해서 장롱동 가자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되어지면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기존의 삼공국도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교통원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부바 역세권 개발 계획은 사실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게 공영 개발로 하면 신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여기 역세권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잡고서 시간이 오래되면 어떠냐면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딴 거 수용당하고 막 이런 개발 행위도 제한받다가, 그렇게 오래 제한됐다가 땅이 수용되어 버린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용하려면 빨리 수용하고, 그래서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거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요구가 틀리지 않은 거예요. 맨 처음이라면 저도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시민들이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손해도 덜 끼쳤으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손해를 끼쳐주고 피해를 줬으니까 그분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이렇게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자,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어서 북단과 남단이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허가 관청도 좀 다릅니다. 북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경기도에서 인허가 나오는 건데요. 어쨌건 저희는 서둘러서 하고 싶은데 민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어려워서 딜레마가 좀 있어서, 그래도 피하지 않고 우리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멋진 역세권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거는 또 임대주택 부분인데, 아미리 쪽에 이렇게 요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435세대 규모인데요. 이렇게 민간임대가 400세대, 그리고 공공임대가 한 30세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을활성간도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시작되고서 해당 읍면동별로, 한 개 읍면동별로 15억 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거는 시장이 개입하지 말고 읍면동별로 이 통장님들 중심으로 이 15억 원을 어떻게 나눠서 좀 쓰면 좋을지, 주민들의 수건사업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서 시작됐던 그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발읍의 15억 원을 해마다 주겠는데, 이게 어떠한 비율로 쓰여졌는지 이렇게 보시면 시설 설치, 뭐 버린조선, 도로정비, 방송장비, 스마트적이겠죠, 스마트 방송장비, 이렇게 이런 비율로 사용되어져 왔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천시 전체 주요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간에 평가인데, 많은 부분들은 아까 영상을 보셨죠. 6월 기준으로 한 거라 그 다음에 설봉공원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인공폭포하고 음악분들을 조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선을 보였는데 아주 좋아하시고, 다만 동절기가 와서 음악분수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절기 끝나면 이제 바로 다시 재가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그런 휴식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2000 시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거, 굉장히 큰 거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3번도로가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국도 3호선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국도 3호선은 2000시로 넘기고 새롭게 자동차 전용 도로 뚫어서 그것을 이제 국도 3호선으로 하자. 그런데 문제는 609 구간이 사실은 장원 거기 이제 인접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행량을 보니까 여기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캔슬되고 캔슬돼서 사실 거기만 빼고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쭉 오다가 거기 가서 다시 옛날에 한국으로 내려와서 장원까지 가서 다시 또 충주 거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앙정부 설득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작년에 비로소 좋다, 그거는 통행량이 많다 적다 이것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타당성 점수가 나와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좀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정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천 시내에서 2포로 가는 그 국제도 70호선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었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뚫리면서 모전 IC가 생기고요. 또 저 여주 쪽으로 가면 제2영동으로 뚫리면서 문장 IC가 생겨서 교통량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예, 이 부분도 예, 설득해서 예, 이제 제5차 중앙정부의 건설 계획에 예, 확정을 시켜서 이제 시간만 남은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설계비를 이제 지금 한창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첫사로 뚫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천 시내에서 이제 대월, 모가, 설성 가는 이제 3.29 지방구 문제입니다. 그것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가 동지역은 이천시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순위를 좀 땡겨줄 수 있냐. 경기도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조건으로 대포동까지는 우리 이천시 예산을 놓고 나머지는 또 서둘러서 경기도가 이렇게 하기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그 세 가지가 다 해결되게 됐다, 확정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평택 구발 강릉선 사실은 동탄 전에 와서는 더 서쪽으로 저희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강릉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근데 이미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KTX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도발을 거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천에서는 인천으로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굳이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부내륙철도는 올해는 도발에서 충주까지 연내 개통이지만 저게 내려가면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통영을 가는데 굳이 차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강릉에서 오거나 우리 이천 주민들이 이걸 타고 가게 되면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 못 드리는데 결국 수서역까지 가게 됩니다. 수서역은 GTX-A 노선의 중간입니다. 그런데 수서역까지 가서 다른 서울 지역을 가야 되겠는데 그때 그럼 내려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느냐 아니면 타고 왔던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게 하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의 설계도대로라면 내려서 환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GTX 논의에서 중앙을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하고 국토부를 가는 이유는 설계를 변경해서 우리가 타고 왔던 열차를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강도를 또 속도를 빠르게 대량화해달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고 다음 달 중에 어떻게든 거기에 좋은 결과가 오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보는 겁니다. 예, 요 광역버스는 그동안 작년 이전까지는 서울에 가는 우리 이천 시민들은 9시 자기 차를 안 가져간 경우에 버스 타고 간 경우에 9시 반 오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를 거기 가서 타가지고 동원대까지 와서 예 택시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동안 서울에서 10시, 11시, 12시 돼도 좀 이천 시내까지 오는 광역버스를 어떻게 끌어와 달라 이거였었거든요. 작년에 G2100번이 잠실역까지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 여러 군데 광역버스 개통됐지만 우리 G2100번이 예, 그 통행량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하나를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해달라고 해서 승인이 난 거고 이게 이제 곧 개통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양재까지만
서영의 조라라고 했고 우리 이천 씨는 강남역까지 가야 되겠다 했는데 대광리에서 우리 이천 씨 예,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요거는 뭐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특별재난지원금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로 경제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니까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 주머니를 채워드려야 돼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운영 방향은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이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행하는 부분이라면 제거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시민 행복을 증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의 시민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민생 안정과 회복은 예, 가장 중립주택개발사업은 땅을 파보니까 또 신라시대 유적이 나와서 그거를 옮기고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주차공간확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하게 되면 기존의 주차장보다 2배 공용주차장이 시내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인선체계로서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타고난 재능과 끼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땅까지 사게 되면 한 500억은 넘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땅은 경기도 교육청 소유의 그 땅을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거기에 국비와 노비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한 반 조금 넘는 돈만 우리가 투입해서 이거 지으면 아주 정말 이천의 아주 멋진 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가 발제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원도 불린공원 형식이죠. 내가 사는 곳 바로 인근에 공원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주시와의 갈등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해왔고 뚜벅뚜벅 가능한 빨리 이렇게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먹거리 종합전략도 그 위치에 지주분들의 반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땅이어야 된다 이 문제는 있지만 이천시에서 볼 때는 거기가 나중에 이걸 세웠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 찾아갈 때 가장 이용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택한 것입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유는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거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 발표해 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별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얼굴은 우리 어머니가 잘 만들고 있는데 몸매를 잘 만들어줘서 금방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사실 그 건의사항보다 제가 그 보고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장님 밴드를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서 시장님 그 밴드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게 소통이구나라는 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파라솔 시장이라고 그걸 경험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을 면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전에 제가 그 시장님 면담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비서실에 가서 그 건의 내용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런 날이면 한 보름이나 일주일 후에 면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파라솔 시장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시민들의 걸림방이 없이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거구나.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런 걸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자동차 극장, 그리고 동네 한 바퀴, 그리고 보면서 사실 제가 시장을 칭찬하러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시민 한 사람이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이 이천 시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72년도에 정부가 해서 지금까지 마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도로가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이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년 전에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이제 시 도로가 됐는데 저희 시는 1, 2 구간과 4, 2 구간에 미안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공사를 하면서 50년 지금까지 동네가 생겼으면서 지금까지 있던 도로를 펜스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게 해놨어요. 즉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동네 타 사람들이 못 다니게 펜스를 치거나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도로를 주민 동의 없이 펜스를 치고 통행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던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네 한바퀴입니다. 동네 한바퀴가 그다음에 학교에 예,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그 문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시원 이쪽은 이제 과거에 비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기금을 수입을 해서 전기 도로망이라든가 가로망을 이미 수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16년쯤 됐을 겁니다. 그 사업자가 그 가로망의 지구 단위인데 구역을 가지고 이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시공장은 이제 대우산업계획 이하라는 브랜드명으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진입도로는 이제 12m를 개설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되고요. 거기 부분에 이제 사유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마을에서 그 대지 부분에 이제 경계에 대해서 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이미 발생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장님이라든가 그 저희 시에 민원을 좀 제기하셔가지고 한 2주 전부터 계속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현장을 알아서 이분 건의하신 분하고 어느 부분인지 현장을 확인해서 제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양산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저 이천 관내에 있는 공원 개발이 23년도에 일과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효양산 아파트 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지금 준비하다가 시하고 이런 살림회든 여러 가지 뭐 그 스카이 아웃도 이런 것 때문에 못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년도까지 땅을 부지만 내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저기 385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냥 이 예산 가지고 개발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천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자체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일부는 아파트 개발하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공원으로 이제 개발해서 기부 채납 받는 방식인데요. 이 도발 효양산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가 그 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거기다가 아파트 개발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제가 시행하기 전부터 그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우리 이천시하고 개발업자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종료가 됐고요. 또 이천시의 계획은 이천시 자체 예산으로 공원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 예산이 뭐 개발 비용까지 다 한다면 너무 저기 하니까 일단 그 일몰제 기간까지는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예 그 일단 타드리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